어디서 아, 저 KBS 제보자들이랑 통해서 왔는데요. 아, 네네네. 그전까지는 뭐 정상적으로 정말 평범하고 정상적이었지. 대학교 졸업하고 오락실을 직접 차려가지고 그것도 했었으니까 그냥 아쉬움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체까지 운영했던 형, 지금의 모습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답니다. 형이 복상에서 한번 추락을 했어요. 다리 골절 부을 정도. 크게 부상은 아니었는데 그때부터 종교, 오로지 종교 쪽으로 너무 깊게 빠져서 어머니가 기도원에 그냥 강제로 입원을 시켰어요. 쇠창술로 발을 묶어놓고 이렇게 감금 생활을 하더라고. 그게 여파가 커서 자기를 좀 보호하려고 그러지 않았나. 동생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무관심하게 생활이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더라고. 각자 살게 되고 좀 멀어지게 되고. 형이가 또 네. 대화를 해보시고 또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공원에 나타난 반가운 얼굴, 동생이 찾아온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자는 주문 외우기에 한창인데요. 형의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지는 동생. 쉽게 다가서지를 못합니다. 저 모습도 처음 보네. 어, 지금도 날씨가 좀 추운데. 형이 감기에 걸리진 않을지 얇은 옷차림이 신경 쓰이는데요. 하지만 동생의 등장에도 남자는 냉랭하기만 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동생. 잠시 후 동생이 찾은 곳은 이불 가게입니다. 남자 혼자 덮을 이불인데요. 더 작은 건 없나요? 더 작은 건 없어요. 이게 하나요? 집에서라도 따뜻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한 선물인데요. 동생이 주는 따뜻한 선물로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형이 받아줄까 사실 그게 좀. 어린 시절 나이 차이가 많은 형을 아버지처럼 따랐다는 동생. 하지만 상처가 많던 형은 가족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답니다. 얼어붙은 형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요? 아빠야 아직 안 왔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움 안 되는 분들 오세요. 가져와. 동생의 갑작스런 방문에 경계심을 드러내는 남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동생의 마음은 무겁기만 한데요. 애써 준비해온 이불까지 다시 돌려주는 형. 아니 저 뭐냐 왜 아 밥을 조금 하고 옷이 있어. 옷이 내 사고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싸는 거는 붙이